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미리 경고드릴게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게임 기술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NC소프트와 그 회사 게임 관련 이야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논쟁적인 회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이죠, 저희가 자료 조사를 위해서 게임 인공지능 어쩌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국내 게임 관련 AI 연구에서 이 회사가 언급이 안 되는 걸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이고, 따라서 꽤나 흥미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중간중간 이 회사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이 회사의 게임들이 가끔씩은 자료 화면으로 나온다는 걸 먼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이건 어느 회사의 광고 콘텐츠가 아니며 저는 NC소프트를 비롯한 어떤 회사의 주주도 아님을 밝힙니다. 서론이 길었죠? 빨리 시작해봅시다. 인간 플레이어와 자유로이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행동하는 AI가 게임에 탑재된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미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파티 약속을 잡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NPC들을 만들어냈다는 논문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MMORPG 같은 게임에 적용된다면 퀘스트 자판기에 불과한 NPC가 플레이어와 활발히 소통하거나 정해진 특정 패턴만 공격하는 몬스터들이 색다른 패턴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아니, 그래서 그게 다 좋은데 그게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데, 나 죽은 다음이냐? 자, 그래서 이 질문 그대로 게임사 관계자에 물어봤습니다. 스토리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서브 퀘스트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아마 대화 기술이 먼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더 나아간다면은 이 용병들이 이제 정말로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가 저 보스를 잡는 동안 너는 주변에 있는 몹들을 좀 치워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서로 헤어져서 다시 만나거나, 더 많이 발전한다면 마을 NPC들 중에서 내 동료가 될 누군가를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돼서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를 생성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한 1년 이내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답변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답변이 단계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적용 예상 시점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이건 그만큼 ChatGPT 등 대화형 AI의 성능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기술들이 실제 게임에 적용되기 위해선 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말고도 준비해야 하는 단계들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발전된 인공지능에 걸맞춰 게임 내부 그리고 외부의 환경은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관련 기술 발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게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서버 기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대규모의 게임에 이런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지점 중 하나는 데이터 폭증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숫자로 이야기해봅시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은 보통 한 맵에 총 10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결과로 누군가 죽거나 수류탄이 폭발하거나 해서 게임의 수치가 바뀌게 되면 게임 서버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사실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이는 화면과 상대방이 보이는 화면이 일치할 테니까요. 이때 한 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 최대 가짓수는 10 곱하기 10에서 100까지겠죠. 이처럼 게임 내 상호작용을 업데이트하는 빈도를 틱 레이트라 하고, 보통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FPS의 경우 1초에 64번씩 서버의 플레이어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버가 처리해야 하는 양은 총 10 곱하기 10 곱하기 64에서 6400까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MMORPG에 적용해볼까요? 하나의 맵 안에 플레이어가 약 100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만 개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많죠? 따라서 MMORPG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을 약간은 포기하고서라도 서버의 업데이트 빈도, 즉 틱레이트를 낮추는 곳이 많습니다. 전세계 단일 서버 플러스 같은 우주 공간에 수천 명이 모이는 이브 온라인 같은 게임은 틱레이트가 1까지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로 작동하는 NPC나 몬스터가 MMORPG에 적용된다고 봅시다. 출력되는 텍스트와 행동 패턴이 정해진 지금과 달리 NPC나 몬스터가 마치 플레이어처럼 활동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데이터는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게임입니다. 평가는 차치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리니지 W는 전 세계의 수많은 유저가 대규모 전쟁을 벌이며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팅레이트는 꽤 좋은 편을 해줬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단순하게는 클라우드를 통원하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든 서버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 NC 쪽에선 서버의 작동 방식을 바꾼 걸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리니지 W 기획 단계에서 유저 숫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서버 CPU 사용률이 올라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예상됐다 했거든요. 이때 서버의 처리 방식을 더 최신의 방식으로 바꿔 점유율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NC 측에선 이 같은 방식이 게임 내에서 NPC 플레이어 몬스터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오픈월드형 MMORPG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라더라고요. 우리는 동접이 2000명만 있으면 돌아가는 게임이야. 그러면은 RIU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몇백 명이 모여서 뭐 마을도 짓고 여기서 낚시도 하고 사람 간의 대화도 되고 그 사람이 만든 걸 서로 팔 수 있고 뭔가 하는 거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검토할 만해요. 자, 그럼 서버만 업그레이드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인게임에서 상호작용하는 무언가가 많아진다면 플레이어의 PC에서도 로딩이나 끊김이 빈번해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맵과 오브젝트를 조각조각을 나눠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맵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레벨을 나눠 로딩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사실 맵을 분할해 로딩하는 기술은 게임 엔진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언리얼의 지형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 저는 여기를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를 로딩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형 처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요. 사각형 단위로 겹치지 않게 영역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딱 그 상황에 필요한 것만 로딩을 하게 되겠어요. 이를 레벨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과 오브젝트들이 등장할 미래의 게임에서 이 같은 레벨 세그먼트 관련 기술과 노하우는 더 많이 발전할 지점이라고 합니다. 서버 관련 문제가 끝났다면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ChatGPT 등 대형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AI는 사용자가 외부 서비스에 접속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ChatGPT가 적용됐다는 네디즈의 게임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대화가 네디즈를 거쳐 ChatGPT와 연동되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플레이어의 대화 내역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서비스에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수많은 법적, 경영적, 기술적 리스크가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게임사 스스로가 자체적인 언어 모델을 갖추고 내부에서 플레이어의 대화를 처리하는 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굳이 NC소프트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만든 어떤 언어 모델들의 일부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외부에 계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C소프트는 꽤 오랫동안 자연어 처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게임 내 자동 번역까지 자체 번역 엔진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게임에서만 쓰이는 용례를 학습한 데이터가 꽤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막타나 막패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두 단어의 축약 방식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게 됐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유저들이 개떡같이 지시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놀랐던 소식인데 이 회사는 꽤 오랫동안 비윤리 엔진이라는 걸 도입해서 게임의 관리를 해왔답니다. 무분별한 욕설이나 외부 광고 같은 것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인공지능 엔진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키워드 차단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채팅창을 확인하고 맥락상 스펠병 확률 혹은 비윤리적인 말일 확률을 계산해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떤가요? 요즘 말하는 AI 언어 모델이라는 게 사실 입력되는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맥락을 이해한 뒤 답변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앞선 두 개의 기술을 상용화할 정도면 이미 내부에서는 자체적인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든 구축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게 앞서 설명한 인공지능 적용의 1단계, 그러니까 서브 퀘스트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범용 언어 모델이 쓰일 수 있겠다 싶다가도 2단계부터, 그러니까 용병에게 명령하는 전장의 상황에선 게임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필요해질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대형 언어 모델 구축만 갖추면 끝이냐? 아닙니다. NPC가 물어보는 말을 알아듣고 텍스트로 대답을 하는 것까지는 언어 모델의 영역이 맞지만 이걸 눈앞에 3D 캐릭터가 음성과 표정으로 내뱉는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진짜 같은 캐릭터를 창조하는 건 이미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 회사에서도 꽤나 잘 하고 있는 영역이란 겁니다. 보시다시피 배우가 카메라 정확히는 휴대폰이죠. 휴대폰 앞에서 연기를 하면 거의 곧바로 이 표정 연기가 메타 휴먼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캐릭터로 의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마다 생생한 표정에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인간 배우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여기도 부족한 게 있죠. 생각해보세요. 앞선 기술 시연 영상을 다시 보면 결국에는 인간 배우가 먼저 대사 표정을 지어야만 캐릭터의 대사와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캐릭터의 대사와 표정의 가짓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대사와 표정의 가짓수는 셀 수조차 없이 많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대사를 전부 입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한 뒤 그 목소리를 합성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내뱉어야 하고요. 동시에 상황과 분위기에 알맞은 음성 표현과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주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오늘 점심에 파스타 나온대. 연휴 동안 체중이 많이 늘었네. 참고로 매우 놀랍게도 방금 보여드린 건 역시 NC소프트 측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4D 스캔이라고 해서 인간의 표정 관련 근육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있고요. 성우와 모션 캡처 작업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많은 NPC들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개발을 준비할 정도로 관련 기술 개발에 꽤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적용된 게임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선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게임이란 콘텐츠야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자발적인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고려하면 여기에 적용될 최신의 AI 기술이야말로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각종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야말로 미래 기술의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NC가 먹는 욕에 비례해서 게임 관련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호감을 얻는 게임들을 더 많이 선보이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네, 제가 좋아했던 게임은 헬게이트 런던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MMORPG 게임이 있습니다. 하... 이미지... 말고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죠?